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최근 2년 122밀리언 달러의 대형 연장 계약을 터뜨린 데미안 릴라드가 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릴라드는 현재 선수들이 NBA 리그에서 열정, 자부심 등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했고, 단지 유니폼 뒤에 있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플레이하는 것뿐만이 아닌 유니폼 앞에 써진 이름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네요. 자모란트가 자신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만약 마이클 조던을 상대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에 모란트는 자신이 신발 장수를 요리했을 거라고 확신했고, 선수라면 이런 멘탈리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상으로 1월부터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론조볼, 시카고 감독 빌리 도노반은 그의 재활이 꾸준히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네요. 다닐로 갈리나리가 샌안토니오로부터 웨이브된 뒤 2년 13.3밀리언 달러 계약 규모로 보스턴에 합류했습니다. 뉴욕에서 웨이브된 타지 깁슨이 결국 워싱턴과 1년 계약에 합의하며 팀을 옮겼습니다. 부상으로 포틀랜드에서 웨이브되었던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대략 10개 정도의 팀과 라스베가스에서 워크아웃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댈러스 시절 꽤나 기대를 했던 선수인데 좋은 팀을 만나 NBA에 복귀하길 기대해봅니다. 퀸 쿡이 새크라멘토와 워크아웃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